윗사람이 골반을 손을 씻고 상체를 이렇게 뒤로 갈 때. 네, 왜냐하면 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 딱 붙여서 고리로 만드세요. 이렇게 훅을 만들어서 팔꿈치 뒤에다 이렇게. 그리고 양쪽 팔꿈치를 이렇게 벌려요. 벌리면서 무릎을 당기면 앞으로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때 정면 바라보지 말고 고개 탁 돌리면 네, 이렇게. 이렇게 떨어뜨리고 윗동 잡고 잡아놔. 그러면 일어나보세요. 이 못 일어나게 고정시킬 수 있어요. 다시 여기서 그냥 이거를 잡고 당기려고 하지 말고 팔꿈치 이렇게 뒤로 가서 팔꿈치 열면서 허벅지 당겨. 그러면 앞으로 꼬꾸라질 때 그러면 그때 잡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허벅지를 당기고 있어야지 상대방이 못 일어나요. 허벅지 밀려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 버릴 거예요. 허벅지를 가슴 앞으로 당겨야지 일어나 버릴 거예요. 못 일어나요. 자, 마지막 보시죠. 이분이 그립을 대각선으로 잡고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골반을 잡고 멱살 잡은 쪽 무릎을 꼬리뼈에 딱 댈 거예요. 대는 순간 힙을 들어서 안으로 다시 들어가 주세요. 힙을 들어온 다음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고 다시 팔꿈치를 잡아서 당겨. 허벅지랑 같이 이렇게 꼬꾸라지게 할 거예요. 다시 이분이 이렇게 멱살하고 팔꿈치 잡고 이 무릎을 댈 거예요. 이 다리 펴고 뒤로 가면 다리가 풀려요. 이렇게. 이분은 그걸 못하게 한번 해주세요. 되자마자 힙 들어.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그 다음 상체가 가서 정면을 맞추고 팔꿈치를 잡아서 당겨. 그리고 잡아. 한번 더 끼고. 네. 이렇게. 자, 이거 한번 쉽죠? 멱살을 누르면서 양쪽 잡고 누르면서 일어나요. 상체 세워요. 이렇게.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 허리 있으면 안 돼. 다리가 겨드랑이까지 올라가. 다리를 이렇게 지그재그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면 허벅지 딱 조이고 있으면 상체 세우세요. 완전히 못 세워 이제. 이렇게. 그래서 다시 앉을 거예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이야. 다시 하면 돼요. 상대방이 누르고 일어나면 나는 이 손이 여기 잡으면 돼요. 이렇게 내가 잡을 수 있는 위치 딱 잡으면 돼. 이렇게 잡고 양쪽 다리가 지그재그 옆구리 타고 올라가서 겨드랑이 꽉 끼게 하셔. 이렇게. 그리고 팔꿈치 양쪽 허벅지를 조여. 그러죠? 그냥 버틸 수 있어요? 왜냐면 앉을 거야 이제. 오래 못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내리면 돼요. 이렇게. 상대가 되게 힘들어요. 코어 힘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다시 한번 내려. 이렇게 발꿈 치면 시작. 상대방 힘들게 해서 다시 제자리 가기만 안 돼. 못하게 하는 지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연 역할을. 이 무릎 엉덩이 대는 것도 엉덩이 내가 들어가면서 이분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내 다리 오픈시키지 못하게. 이 다음이 이분이 나를 이제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거 나가.
이렇게 한다고 그럼 내가 불편해지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내가 겨드랑이까지 올라왔어. 일어나서 해. 똑같이. 안 되잖아. 그 다음 게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른 테크닉을 못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해서 이 사람이 그 다음 행동을 못하게 해서 내가 그걸 미리 막는 거야. 미리 막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이제 체격 조건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더 크고 이분이 더 작으니까 이분이 이제 들 때 힘드니까 불편한 느낌이 들 거야. 근데 반대로 됐을 때는 아닐 수도 있어. 그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까 대신에 다음 행동을 못하게 미리 막는다 생각하시면. 그리고 여기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이 글이 뜯을까요? 이게 왼손으로 이렇게 하고 거울 손으로 손에 이렇게 뒤집어 잡아. 이거 밑으로 닫혀 손목 밑에 이렇게 받쳐서 잡아요. 잡고 힘을 살짝 들었다가 이 팔뚝으로 오른쪽 팔뚝으로 머리 위로 던져요. 팔꿈치로 이렇게 그립을 뜯어 이렇게. 또는 이 오른손으로 잡아 잡아서 이걸 밑으로 받쳐 이렇게 받치고 힙 들었다가 이 왼쪽 팔뚝으로 이쪽으로 던져 위로. 그래서 그립을 뜯는 거 이렇게. 다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안 뜯어져요. 이렇게 뜯을 수가 없어. 뜯으려면 위로 던져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거 한번 시켜. 위로 힙 들었다가 위로 던지고 던지고 나서 이 오른손이 얼굴 위로 가게 이렇게 얼굴 위에 있어야 돼. 이렇게 위에 있으면 이 오른손 팔꿈치로 팔 오금을 밀어쳐요. 이렇게 밀어치자마자 팔을 굽혀 하나 둘 이렇게 휘면 팔꿈치가 반대로 돌아가서 원이 돼요. 이렇게 원 만들어졌죠. 지금 여기서는 반원이었잖아요. 이렇게 반원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원이 돼. 이렇게 그죠? 원 되면 이 안에 머리를 집어넣어. 허벅 땡기면서 머리 넣어. 이거 잡아 당겨서 팔베개 만들어. 그리고 팔뚝하고 뒤통수로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줘. 나 이손 반대쪽 겨드랑이 그립을 잡아대고 걸어대고 이렇게 걸어대고 그립 잡고 그다음 왼발로 허벅지 밀어. 밀고 엉덩이 빼요. 빼면서 이걸로 눌러야 돼요. 체중 실려야 돼. 이렇게 팔 빼봐요. 그죠? 체중이 실려 있어야 돼. 그다음 왼손이 여기까지 갔으면 내가 상대방 등에 가까워졌으면 왼손 골반, 오른손 팔뚝을 짚고 일어나요.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안 눌리니까 일어나기 시작할 거야. 발 빼고 팔을 잡아서 뒤 빼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잡아서 그래서 거울손 이렇게 치고 위로 던져. 그냥 팔꿈치를 밀어서 머리 빼고 눌러주고 이렇게 이거 잡아 당겨서 눌러요. 이렇게 동시에 눌러. 그다음 이거 겨드랑이. 그다음 왼발로 이게 집게 손가락을 당겨서 그립을 잡으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잡으려고 안 미끄러져서 안 잡혀. 집게로 하나 둘 이렇게 잡으면 돼. 그다음 왼발 허벅지로 밀어. 밀고 발바닥을 땅에 대고 나 엉덩이 빼. 그래서 하늘 보고 있죠. 가슴이 하늘 보고 있는데 옆구리로 가게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면 골반, 팔꿈치, 손, 상대방이 이런 타이밍에 이 다리를 가랭이 안쪽으로 빼면서 무릎 꿇고 이 손은 팔꿈치 잡아요. 이쪽 팔꿈치. 예, 그리고 딱 잡아놓으면 그럼 마주보지 못해요. 이렇게 안주벨트 하면 마주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마주봐요. 그죠? 못 마주봐요. 자, 이거 한번 시작. 똑같은데 손을 등이 아니라 몸 앞으로 갈 거예요. 얼굴을 똑같이 이렇게 받치고 힙 들어서 던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눌렀어요. 누르니까 여기도 잡아요. 이렇게 오른손을 잡아. 그러면 상대방이 이 손 짚고 일어나려고 할 거예요. 상체 세우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목 앞에 얼굴 앞에 공간이 생기죠. 근데 이 오른손이 목 앞으로 가서 칼라 그립을 잡아요. 반대쪽 칼라 그립. 네. 그립을 잡고 팔꿈치를 딱 조여요. 조여주고 왼발로 왼발 허벅지로 기다리면서 발끝 엉덩이 쪽 빼요. 왼손은 여기 이렇게 되게 여기 가면 이 왼손 왼손이 밑에 있는 그립을 잡아. 밑에 있는 칼라 그립. 네, 칼라 그립 잡아. 나나조리 할까요? 왼발 훅 넣고 오른손 팔꿈치를 팔꿈치가 땅에 닿을 때까지 당겨. 땅에 닿을 때까지 당기면 돼. 아무리 또 좋아한다. 여기서 미쳐가지고 힙 들고 던져. 자 똑같이 누르고 여기 잡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팔 짚고 일어난다고. 여기 오른손이 얼굴 앞으로 가서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반대쪽 칼라 그립을 잡아요. 이렇게 잡고 팔꿈치를 오른쪽 팔꿈치를 딱 조여. 이렇게 조이고 이렇게 잡아. 자 왼발을 밀면서 엉덩이 빼. 자 왼손이 밑에 있는 칼라 그립 잡아요. 밑에 있는 칼라 그립 잡고 훅 넣어. 훅 넣고 이 팔뚝이 오른쪽 팔뚝이 땅에 닿을 때까지 윗몸 이렇게 일어나요. 일어나. 손 놓고 던져서 팔베개 하고 여기 누르고 있으면 일어나. 그다음에 손 들어가서 엄지손가락만 넣어서 반대쪽 칼라 그립을 깊게 잡아요. 이게 헐렁헐렁 말고 깊게 목덜미에 가깝게 잡으는데 손 놓고 여기 자 왼발로 밀면서 엉덩이 빼. 자 일어나서 왼손이 밑에 있는 칼라 그립. 자 왼발 오른발 보시면 훅 넣어서 점수 따면 더 오른쪽 팔뚝이 땅에 닿을 때까지. 그 다음에 상체는 세워요. 이렇게 상체 세우고 오른쪽 팔뚝 땅. 자 맞았어. 아, 신날 거야. 어디갔어? 여기가 차가워서 잘 모르겠다. 친구가 누워줘. 물 탁배. 얘도 털기 시작했다. 어, 숨 쉬고 있어. 또 털기 시작했다.